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미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망해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유다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모든 소유를 빼앗깁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삶의 손실을 줘요. 무화과와 포도, 올리브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식량과 그들의 가축인 양도 소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동안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의지했고 그들의 소유인 양과 소를 자랑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야, 이러한 것들을 빼앗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노략질 당하도록 원수의 노략질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를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의인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고난과 손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고 저거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바벨론의 침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 먹고 살만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 때 나오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 하나님은 없어도 포도 열매와 송아지는 있어야 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포도나무와 송아지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와 송아지가 사라지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는 것이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은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것 없고 저거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다등 돌려도, 가진 것다 빼앗겨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의인은 고난과 손실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합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빼앗기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3장 17절의 고백이, 이 찬송이, 찬양이 우리 입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 믿음 가진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